씨가 궁극기 명중률이 엄청나신데 이게 실버라고? 그것도 그거니까. 오! 야, 이 사람 봐라? 궁 쏘는 거 센스 미쳤는데? 이야! 그러니까 데라스님이 헬퍼 같으시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. 일단 이분이 아까 전적을 봤을 때는 스펠 그리고 아이템 위치가 다 바뀌신 상태이신데 헬퍼 아니면은 대리 아니면은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 해킹이나 뭐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티어는 실버 4이십니다. 문처럼 안 봤습니다. 어? 잠깐만. 오. 어? 잠깐만! 이 사람 헬퍼? 어? 뭐지? 왜 갑자기 아니지? 정확한 타이밍이었나? 아하! 진짜 우연이었나 보다. 대박이다. 어, 되게 의심됐었던... 어? 잠깐만. 타이밍이 절체절명이 좀 많으시네. 어 근데 근본있게 W 미니언이랑 같이 이렇게 쓰긴 하네요. 만약에 이 친구가 헬퍼라는 가정하였으면은 은신이 보이자마자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아래 위치 듣긴 했네요. 그죠? 어, 은신 보였고 그러니까 이거 띄우자마자 바로 있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 헬퍼 그 영상 보면은 근처에 샷코 보이자마자 바로 이 반응하셨겠단 말이죠. 그 반응 속도로 하셨어 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모습은 안 보이셨습니다. Q도 예측이죠 지금. 야, 이 사람은 실력이네.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미세한 움직임도 그러면은 진짜 실력일 가능성이 높겠네요.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기억자 무빙이나 알맞은 타이밍에 피하는 게 가끔씩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거는 헬퍼가 맞고 한두 번씩 이렇게 절체절명의 타이밍에 피해준 거면 이거는 진짜 피지컬이 맞는 것 같아요. 스킬도 너무 예측 쪽으로 번지시는 것 같고 스킬 맞는 것도 지금 보면 표창 쪽으로 좀 많이 맞죠? 자, W다 예측이고 Q도 지금 정확하게 제드한테 꽂히는 게 아니고요.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일단. 어 예측으로 혹시 날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무빙하다가 맞았죠. 오케이. 사실 제라스님이 해퍼면은 궁 쏘는 것만 봐도 살짝 느낌 나거든요. 미니언 웨이브 정리하는 거. 어? 궁 쏘러 가는 것 같은데요? 한번 볼까요 천천히? 어? 어, 딱 내려가다 꿀려매 정도만. 야, 근데 제가 억바하는 건 아닌데, 여태까지 봤던 제라스 분들 중에서 그래도 로밍 타이밍 좀 잘 재시는 것 같은데, 또 열심히 보시고. 어? 궁극기가 예측범이네요, 지금. 지금 보면, 정확하게 히트박스 정중앙도 아니고, 궁극기 명중률이 엄청나신데? 이게 실버라고? 확실히 그, 대리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, 그죠? 이게, 헬퍼는, 히트박스 정중앙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디로 움직일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거기로 바로바로 궁을 날리는 정말 빠른 발음 속도로 궁을 다 따라가는데 일단 그런 모습은 지금 보여주지도 않습니다. 약간 범위가 예측범위죠. 인간적으로 여태까지 봐왔던 제라스들과는 궁 범위도 다르고 쏘는 습관 그리고 문빙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일단 요약해보면 대리 쪽이 좀 가깝죠 이 사람은. 야, 봐봐. W도 지금, 봐봐. 히트박스 정확하게 아래 꽂는 게 아니죠? Q도 이번에 못 맞췄고, 어? 궁 쏜다. 어? 궁을 두 번이나 못 맞췄네? 만약에 이거 헬퍼였으면 뭐, 이미 끝났죠? 예, 이거 우물에 가 있어야 했죠? 어. 야, 유충 합류해주는 헬퍼즈라서 처음 봐요. 아, 헬퍼 아니시구나. 미안합니다. 아, 네. 입에 맨날 헬퍼 해가지고 이게 입이 이게 이렇게 됐는데. 아, 미안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. 만약에 헬퍼였으면은 이러지 않고 뭐 이제 차코한테 스킬 다 때려박으려고 했겠죠 더 빠르게. 그리고 풀로 도망가는 거 오케이. 그러니까 스킬을 어? 이 아까 이 보셨어요? 이도 히트박스 정확하게 꽂는 것도 아니라 살짝 오른쪽. W도 지금 보면은 히트박스가 이쪽이죠. 그러니까 여기가 샤코 히트박스여서 만약에 헬퍼였으면 여기다 정확하게 꽂아야 되는데 살짝 위쪽에다가 꽂았습니다. 무빙도 근본 있고. 오! 야, 이 사람 봐라?
궁 쏘는 거 센스 미쳤는데? 자, 날리고 궁 날립니다. 이제 궁 한 발 여기다 예측으로 이제 깔고 바로 샤코 여기로 날아갔을 거 유축해서 대충 그냥 날려봤는데 오케이. 와, 아니야 이거 그래 이게 실력 있는 제라스지. 근본 있게 예측 범위를 측정해가지고 궁 쏘잖아요. 그리고 거기서 무빙 예측 딱 할 만큼 위치에다가 궁 쏴주고 이미 근본부터가 달라. 아 물론 이제 대리긴 해가지고 뭐 이 사람도 신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잘하는 제라스의 영역이라는 거죠. 확실히 헬퍼인 사람과 제라스가 실력인 사람과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다르죠. 이 사람 탐렉 그만은 갈 듯. 글쎄 어려울걸. 아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 헬퍼 같다고 느꼈을만 하긴 하겠다. 왜냐면 실버에서 이렇게 잘하는 제라스가 어디 있겠어. 양하시긴 하네. 이제 보니까 대리의 위험성도 보이네요, 지금. 지금 보면은 다들 되게 즐겁게 게임하는 것 같은데, 약간 제라스만 어른이라서 다 패고 다니는 느낌이랄까? 어, 궁도 지금 예측이죠, 다? 한타 하는 거 좀 더 볼까요? 어. 2도 예측이었죠. W도 이번에 히트판도 또 다르고 이 사람은 자세히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헬퍼가 아니신 요소가 많아요. 아까 전에 제라스 죽었잖아요. 근데 제라스 죽고 난 다음에 제라스가 Q를 날린단 말이죠. 이것도 사실 만약에 헬퍼였으면 바로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드를 좀 더 확실하게 누리지 않았을까 일단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. 어. 이번에 EW 못 맞췄고 이야! 아 이하가 아닌가? 아이 대리 씨 둘다 예측이기도 하고 많이 못 맞췄죠?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봤을 때는 확실히 예측하는 범위가 확실하네. 피지컬 영역도 잘하고 뇌지컬 영역도 좋고 그분이께 거리 유지하면서 스킬 날려주고. 와우! 레오나 뭐야? 레오나 형 개인판 유튜브 좀 보나봐?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.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가 되게 미세하게 무빙하는 게 보이긴 했거든요. 그래서 살짝 의심했는데 보다 보니까 예측의 영역 그리고 피지컬 영역이 보이니까 처음에 보였던 요소들이 아 이거는 진짜 실력으로 피한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되어서 이 사람은 헬퍼가 아니십니다. 그래서 인간이에요.